우리 채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뭐 한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고 또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답을 주는 예,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7월 16일이 셋째 주예요. 셋째 주에는 항상 우리 삼과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넷째 주면은 사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낯선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되게 낯서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구누구의 자녀, 자식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굉장히 낯선데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더 이상하시죠, 여러분? 아, 교회 왔더니 싸움을 가르치더라 해서 굉장히 좀 낯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브로 적습니다. 6장 12절. 자,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으니까 같이 소리 내서 읽을 때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 제가 우리 집 4주, 3주, 2주차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두 번, 세 번, 네 번은 저를 보시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여자가 누구요? 그러셔. 그러셔. 그럼 제가 이제 최수정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어우, 목사가 젊네. 목사가 여자도 있네. 이런, 여자 있어요. 예, 그, 별로 젊진 않아. 이제 50대 중반 돼가니까 별로 젊지는 않은데, 그래서 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면은, 여기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언제 오세요? 꼭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있습니다. 좀 희한해요. 우리가 뭐 여자 의사, 여자 변호사, 다 똑같은데 이제 여자를 붙여줘요. 여자를 많이 붙이는데, 예, 하나님 앞에 여자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서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뭐 30, 40분을 제가 떠들겠지만, 진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좀 힘이 되어드리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이미 승리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딱세 번이야. 그러니까 세번와딱세 번. 한 번은 아기 때 유아세례 받으려고 유아세례 받을 때 보통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한번 와. 그리고 그냥 또안 와.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너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쌀을 한번 딱 뿌려준대요. 이제 교회 이제 결혼식 한번 우리로 와요. 그또안 와. 그리고 이제 죽을 때내 장례식 때흙 뿌려지는 거지, 흙. 그래서 물 뿌려주고 쌀 뿌려주고 마지막에 흙 뿌려진다 해서 뿌려지는 기독교인. 그 교회는 딱 싹 3번 오는데 종교란 크리스찬 딱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부럽다. 3번만 오면 돼? 사주교육도 4번 와야 되는데. 요거는 일평생 3번. 이거 좋아. 이 정도면 뭐 이러고 기독교인이고 이 정도로 뭐 천국 보장되면 뭐 해볼 만하지. 자, 근데 우리가 학교 예를 들어서 평생에 딱 학교 3번 딱 가고선 나 공부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뭐 홈스쿨링이나 뭐 제대로 검정고사 안한 이상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세번 오고 나서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 저못 봤고요. 교회 세번 왔는데 막 믿음이 엄청 커져가지고 막 응답받고 축복받았다는 거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으로 안 돼야. 이건 30년 다녀도 사실은 참이 체질도 안 바뀌고 안 되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이 속담을 하나 이런 농담을 하나 넣어드린 거지만 실제로 그럼 30년 다닌 사람은 잘 믿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년. 매주 안 빠지고 예배 다니면 우리 보통,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헌금까지 많이 하면, 더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30년 다니면 이 사람은 잘 믿는 거냐? 저는 솔직히 잘 믿는 거의 척도는 교회를 몇번 왔냐도 솔직히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냐? 그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잘 믿는 척도는 일단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일단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이런 상관없어. 그냥 일단 와, 일단 와, 일단 와, 와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일단 왔다 갔다 해. 그 30년 동안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냐라고 저는 볼 수 없어요. 예, 절대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처음 왔다. 이제 1일이에요. 1일. 1일.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이제 1일 차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가 오늘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고 영적 사실을 알고 돌아갔다.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연수나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맞으셔야 돼요. 방향. 예, 그래서 오늘 뿌려지는 기독교인 이게 참 슬픈 스토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사주 교육을 항상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주 팔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아유 팔자가 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주 받으면 팔자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거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사주 받으면 팔자 바뀐다 해서 우리가 사주 팔자를 그렇게 재밌게 사용을 해요. 사주 받으면 팔자. 보통 우리가 네 개의 기둥 년, 월, 일, 시 따지죠. 그렇죠? 사주, 팔자 바꿀 수가 없고 운명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주 교육은 이 연사가 힘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능력자도 아니지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사주와 팔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고 그런 집이고 우리 집은 대대로 이런 저주 속에 살았고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런 단명이고 이런 중독 가정에 이런 바람 피우는 가정에 내 후대의 이런 고질적인 영적 문제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비아 숫자 이런 거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배웠다요. 에이? 아하, 아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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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왜 썼을까요? 사람들이요. 팔자는 진짜 안 바뀐다 얘기할 때 요거 잘 쓰대요. 자, 보세요. 일은 팔자 만들려면 에이 만들 수 있어. 이 자도 팔자 만들려면 에이 만들 수 있어. 삼도 만든다요. 사? 요거만 연결해 볼까? 어이구, 어떻게 만들어지네. 왔다, 만들어져요. 오, 요것도 만들어. 야, 교회 갔더니 야, 냅다 숫자만 그리고 팔만 만들어 이러지 마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연사 또 그림 그리는 거예요. 7도 뭐 만들려면 만들죠. 오, 요것이 문제네. 요것도 뭐 만들려면 여기다 뭐 0 하나 붙이면 되지 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팔은 안 바뀌어. 뒤집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팔자는 안 바뀐다 그래요. 안 바뀐다고. 와, 여기도 또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눈빛들이 지금 너무 좋으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대부분 사람들은 팔자는 안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때 절대 안 돼. 그거는 못 하는 거야. 저 인간은 절대 바뀔 인간이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 믿음대로 확신대로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왜 나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팔자도 힘을 잃어버리고 사주도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 금쪽 상담 그걸 되게 잘 봐요. 그 이은영 박사 나오는 거를. 어제 나왔던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던 아이인데 막 교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도 막 욕하고 애들한테도 그냥 막 폭력을 쓰고 아무도 아이들이 걔한테 뭐다.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막 너무 폭력적이니까 여자아이가 무서워서 2학년이거든요. 그 같은 반 애가 막 울어. 울면요. 걔한테 한 번 더 으이! 막 이래. 그럼 걔는 막 더 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사과해놓고서 사실은 진짜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겁 한번 딱 주고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아무인인 거예요. 완전 안아무인인 거예요. 근데 이은영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아서 약을 먹지만 약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는 있지만 인간을 계속시키지는 못한다라는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그 보면은 약을 먹이면 아이가 일단 증상은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품들이나 삶의 규모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걸 자꾸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말씀도 떠올리면서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했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그걸 봐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주나 이렇게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너가 하기 싫어도 여기서 함께 살려면 꼭 너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그 너가 하고 싶지만 함께 하려면 하고 싶어도 너가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부모는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런 지도력을 상실한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애가 울어버려. 울고 아빠 하고 매달리니까 그랬죠. 빨리 사과. 그러면 미안해 이러고 얘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주 고단수야. 고단수야. 그냥 대충 한번 빵 울어주고 그러다가 아빠를 또 알아주니까 울어주고 이제 나 성급법 떠. 나 엄마 아빠가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가슴 찢는 멘트 하나 딱 해주면 부모가 또 마음이 싹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러고서 빨리 사과해야지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사과 그냥 미안해. 엄마한테도 눈빛이 싹싹 바뀌어. 막 돌변해. 아이인데 무섭더라고요. 아이인데 난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걔한테 접근을 못해. 담임 선생님도 접근을 못해. 너무 아이가 막 폭력적이고 날카로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담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행동 수정은 되더라고요. 저도 상담 공부를 하고 교육대원에서 또 이제 여러 아이들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근데 저희가 그 교육대원 그 현직 교사들하고 공부할 때 현직 교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눈이 다 빨개져서 와. 선생님들의 소원은 수업만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사실 수업만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 눈들이 다 빨개서 교육대학원이 이제 저녁이 있으니까 이러고 수업 받으러도 오시면 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촬영 왔잖아. SBS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벌써 수년 전 얘기인데 그럼 보통 카메라 돌아가고 또 부모님이 안 쓰던 신경 좀 써주고 아이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랑 그런 좀 애착이 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안아주고 관심 써주고 같이 놀아주니까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은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거요? 카메라 딱 끄면요? 다시 돌아와요. 그 얘기를 현직 교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왜 그럼 카메라 돌아갈 때는 애들이 바뀌어. 왜 그럼 이제 방송이 다 나가니까. 근데 그게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을 해주고 관심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도 필요하고 달래주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과연 바꿀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제가 상담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사실 그게 다 답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야 그러면 정말 우리 후대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사주팔자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건 뭘까 생각 볼 때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경험 안 해보고 얘기해 보면은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된장도 야 거기 되게 맛있어 맛집 한번 가봐 이러면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자랑하지만 사실 나는 그 집 가본 적도 없는데 되게 맛있어 가봐 이건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냥 맛있대 나도 가볼 계획인데 너도 가봐 이게 맞는 거지 먹어본 것처럼 하려면 저는 거짓말 그거 한 30번 하려면 저는 힘들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해봤고 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왔어요. 사실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정과 후대와 우리 개인을 봤을 때 지금은 정산범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옛날엔 막 나 정신과 치료받아요 약 먹어 이러면 쉬쉬쉬 이랬잖아요. 요즘 쉬 절대 그러지 않아. 요즘은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자만 오면 불면증 약 먹고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 정도로 요즘은 정신과 마음들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우리 여기 이 사주교육에 왔던 어떤 새가족분들도 그 얘기하셨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온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는 감정이 좀 앞서는 사람들이라면 남자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거를 또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스토리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짜 있을까? 진짜 하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분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그 간증문을 지난주에 쓰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는 마셔요. 이게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은혜, 하나님 믿음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한 번 막 듣고 뭐 이게 깨달아지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와 보셔요. 언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지 뭐 이제 쏟아질 계획이 이거 없잖아요. 언제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와서서 들으면서 하나씩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영적 실체의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탄, 마귀 일단 뭐 이런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좋은 표현은 솔직히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막 처음부터 사탄 마귀를 말하고 교회 오니까 막 은혜, 축복, 막 형통 막 좋은 단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거를 말할까? 근데 저도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없던 동도 생기고요. 질병도 다 떠나가고요. 꼬여있던 일들 다 풀어져요. 만사형통해요. 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야? 예수 믿으면 뭐 복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왜 내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어? 내 자식으로 왜 더 집 나가는 거야? 왜 더 비행가로 빠지고 내 남편은 있던 직장도 오히려 왜 잃어? 에이, 그래서 개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원래 종교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돈 챙기고 질병도 있던 게 다 떠나가고 하면요.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미어 터질걸요. 제가 볼 때는 막 줄 서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줄 서서.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암 걸릴 수 있고 돈이 있다가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 예수 잘 믿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제관이 잘 안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먹던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엉망진창이야. 목사인 저 암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린다요. 왜?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지. 아니 내가 편식하고 건강할 수 없는 삶의 패턴을 갖고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실 걸 먹으면 믿으면 내가 거기에 맞게 정말 삶의 규모도 갖춰 나가는 게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육은 질병에 노출돼 있어요. 육체까지 같이 구원 받아서 천국 가진 않아요. 왜 우리는 장례도 치르고 화장도 하고 한쯤에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까지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속상한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신분, 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지 경제 문제가 그러면 해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줄 알고 왔는데 또 저런 심란한 얘기를 하면 나 또 교회 떠나야 되겠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주세요. 아니 아이가 아직 20살도 안 5살이니까 아빠 면도 하니까 멋있으니까 나 면도 주세요. 나 면도할 거야 이러면은 그 줄 부모가 있겠어요? 나 실제로 그런 아이 봤다니까요. 아니야 너 나중에 시험 나면 그때 줄게. 아직은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닌데 올려놨는데 걔 의자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면도기 꺼내가지고 밀다가 피찍 났다니까요. 제가 봤다니까 그 아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주면은 오히려 패가망신하게 생겼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 축복도요. 그 축복을 내가 갖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래서 복권 당첨돼서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해외 토픽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복 주시려고 지금 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구나. 그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안 준다고 울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거. 저도 축복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 요거. 영적 실체인 사탄 마귀라는 실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아까 사람 왜 안 잡아가? 왜 이렇게 좋은 사람 먼저 데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어요? 전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는 거지.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아서 하나님은 원망할 줄 알지만 정작 영적 실체인 이 사탄이 있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담을 넘어가는 도둑이 있는데 그 담벼락 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줘요? 도둑이야! 라고 외쳐줘야지. 어우 도둑 넘어가네. 어휴 저 집도 아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도둑 막 응원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을 응원해준다? 제가 볼 땐 그 도둑이랑 가족일 수 있어. 아니면 공범일 수 있어. 공범. 그렇죠? 우리가 이 실체가 있는데 사탄을 절대 새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럼 나는 아마 사탄하고 난 친구일 수도 있어. 우린 분명히 얘기해줘야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인생에 담을 넘어오는 영적 도둑이 있어. 성경에서는 사탄마귀라고 말하고 있어. 사주팔자라는 덫을 던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탄한테 당하면서도 당한 줄을 몰라. 얼마나 사단이 갖고 놀기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실체를 몰라. 또 거기다 부인까지 하네. 막 없어 이러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 사탄은 갖고 놀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뜻이에요. 사단은 반역자, 속임수, 거짓말
그야말로 이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이간자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부부관계를 이간하고 자녀관계를 이간하고 희한해. 가정마다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관계들이 깨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아니에요. 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구나. 저 인간이 저 남편이 왼수인 줄 알았더니 우리 관계를 우리 가정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맨날 사람 탓 환경 탓 내가 무능한 거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철저히 피해자셨어요. 아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있구나. 자 여러분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 보니까 전설의 고향 막 몇십 년 전에 했던 것도 요즘은 재방 많이 하대요. TV 보니까 난 맨날 무서워가지고 냉장고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봤어. 무서우면 안 보면 되는데 또 어린 나이에 또 궁금은 해. 그래서 무서운데 봐. 보고 얼른 눈 감고 또 봐.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소복에 막 머리 풀고 막 한 매 쳐서 못한 말이 많은지 입가에 꼭 피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저 처녀 귀신이 막 구천에 막 뭔가 이건 막 하늘 못 풀고 죽으면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 보통 우리는 미디어 통해서 그렇게 읽혔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장. 그럼 귀신은 쫄병이에요. 쫄병. 실제로 저는 군대 귀신 늘린 아가씨를 봤는데요. 아가씨가 얼마나 젊고 야리야리한지 몰라. 근데요. 어디 잘못 가가지고 귀신이 들려왔는데 힘이 엄청 세. 막 남자 장정이 다섯 명이 붙어도요. 막 다 물리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단을 확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무도 못 잡아.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개의 귀신들이 복수를 쓰거든요. 귀신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걸요? 이제는 이런 게 뭐 TV에나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가족 얘기고 또 실제로 내가 귀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게 우리 이웃 얘기고 우리 친척 얘기라니까요.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21세기 과학시대의 사단마귀 귀신이 어디 있어 이래요.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정신문제로 아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코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하는 반드시 이런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실체는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첫사람에게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실과 자체는 그냥 하나 따먹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따먹는 과실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기억 장치였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원래부터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해버린 천사장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탄의 활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은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광명한 천사라는 건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빛의 천사인데 근데 사단은요 꼭 나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나쁜 일이면 우리가 이거 사탄이 한 거구나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좋은 거 주고 영적인 축복 못 누리게 해요. 당장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여기 앉아있을 분 없으실걸요? 아니 복권 당첨됐는데 뭐가 하셔서 내가 예수 믿겠어요. 사단은요 얼마든지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하나도 없는 거야. 뭐가 갈급해가지고 여기로 오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여기다 올빵하고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존재 인간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후대후대까지 복의 복을 받기 때문에 사단은 그 꼴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 광명한 천사로 속여요. 야 돈 벌게 해줄게. 야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 믿고 뭐 복 받은 거 있냐? 내가 돈도 주고 건강도 줄게. 정말 그럴싸한 미끼들을 던져주고 너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너무도 이성적이고 맞으니까.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불신앙, 원망, 불평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질병도 그 사탄이 준 거. 근데요 다 사탄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왔어. 아유 저 목사 사탄에게 잡혔네. 죄송해요. 제가요 좀 손도 안 닦고요. 제가 잘 목 관리 못해서 걸렸어요.
여러분 그냥 피로에서 과로로 오는 몸살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나는 너무 아프고 시달리는데 가면은 원인이 안 나와. 그래서 막 무병할타가 막 신내림 받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그 정말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 그다음에 정말 귀신이 주는 정신적인 질병들은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는 약 처방에도 안 나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공황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들 많이 느끼세요. 정신적인 문제들 많이들 느끼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물론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단이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를 공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보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전. 신자, 오! 하나님 자녀 신자를 공격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면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안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냥꾼이 두 마리 사슴에게 화살을 쐈는데 한 마리는 퓽 맞고 쓰러지고 한 마리는 도망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도망간 놈. 어차피 쓰러진 놈은 내 거야. 그럼 도망간 놈 잡으러 가야지. 그처럼 사단은요. 사단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도망간 사슴하고 똑같아. 놓쳤어! 그런데 어차피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단의 밥이에요. 어차피 지옥행이야. 같이 가. 근데 놓친 하나님 자녀는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야, 교회 다녀. 근데 뭐 하나님 자녀냐 이런 것도 되지 마. 야, 무슨 영적 싸움? 사탄 이런 거 알지 마. 그냥 교회 와서 헌신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해. 출근하듯이 그냥 출근 도장 찍어. 그럼 돼야. 그럼 복 받는 거야. 정말 확신 없는 크리스찬들 많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유 천국요? 이런 분도 봤어. 아유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난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아유 그거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 내가 무슨 천국까지 가요. 이런 거 얘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티켓은 따고 가는 건데 난 그분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들 봤을 때 정말 멋있어. 야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그런 모델 보셨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 잘 못 봤었어요. 잘 못 봤었어요. 교회 다니고도 저 모양 저 꼴이구나. 그럴까 봐 나는 안 간다. 이런 거를 많이 봤어도 내가 예수 믿 이런 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사단이 화전에 쌓여. 신자한테도 쌓여. 그래서 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마. 너는 예수를 믿어서 뭐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말고 그냥 찌질이처럼 또라이처럼 그냥 부신자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진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창피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은 보면요 헌금 봉투 돌릴 테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내 돈을 적선하고 기부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니까 여기서 더 세상을 배워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왔더니 신자들은 천사인 줄 알았더니 세상 부신자보다 더 못됐어. 막 사기 쳐먹고 막 더 못됐어.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많고 잘 믿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쩌다 보니 내 옆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랬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제대로 된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뭘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행복하시고 힘 얻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도 정말 그걸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꼭 뭘 앵벌이 해와야지 밥 주고 뭘 해와야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면은 먹이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면 그냥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해왔기 때문에 축복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뭐 기브앤테이크식의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은 자녀고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70조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 가치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몇 짜리일까요? 아니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70조면은 나는 글쎄 뭐 한 70만 원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보면 저건 천 원짜리고 저건 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는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가 얼마나 크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예원에 1만 성도가 나온다 해도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1만 명 중에 한 명 와도 티도 안 나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복음 아무나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요 교회 머리 아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앞까지 있다가 가신 분도 많고요. 여기 오시기까지는요 정말 무수히 많은 약속을 깨트리고 여기 오기까지 올 것처럼 하다가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오셨다 이거는 저는 엄청난 확률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 있다는 걸 인정하시나? 사탄은 배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내 존재를 알았지? 여태까지 끔찍없이 속였는데 어떻게 나를 한 거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담 넘어가는 도둑 내 눈에 띄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잡아야지. 몰랐으면 당하지만 이제는 아는 이상 당하시지 마셔야죠. 자, 여러분 챔피언전 할 때도요. 계속 상대방 선수를 분석을 해. 이기려면. 그리고 그 선수의 취약점을 보고 그걸 계속 반복으로 공격을 하듯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요. 아, 저 건강 약하구나. 아, 저 부분은 경제 문제 굉장히 약하구나. 아, 저 자식 문제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프구나. 저 부분은 지금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네. 그러면 사단은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면역 이 백신을 안 맞잖아요. 예방 백신을 안 맞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서 큰맘 먹고 다시 교회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상처 줘. 다시는 일을 가면서 교회 안 오실걸요? 그 내가 지금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금방 경제 문제 해결 안 돼. 그럼 사단은 그거 갖고 계속 힘들게 만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또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힘을 기르셔야 돼요. 경제 문제 바로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회복하시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조금의 그 의지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나쁜 말은 아니죠. 나를 아끼고. 물질이 얼마나 좋아.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성공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성공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가짜 성공. 그래서 저는 성공 뒤에 무너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성공해서 딱 좋았는데 막 수천만 원씩 매달 벌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다 날려버려서 무너지는 인생을 원하세요? 이왕이면 성공 뒤에 무너지는 인생은 너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견고하게 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건요 근심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누리실 때 진짜 성공을 해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걸 보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성공이란 글자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면 되는 것 같지만 무너져요. 천만 원 버는 것 같지만 2천만 원 나갈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 희한해요. 우주시대 과학시대가 도래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무속은 계속 수조억대로 계속 발전해요. 점술문화. 그래서 우리 점술벨리들 막 끊임없이 타로 카드점들 그 다음에 예전 같지만 미아리나 막 이런 데 막 어디 막 어느 지역에 밀집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사주카페 점술카페들이 그냥 다 올라왔어. 도시로 다 올라왔고 밝은 데로 다 올라왔고 이제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청소년들도 가서 학우분도 물어보고 애인원도 물어보고 다 물어본다니까요. 교복 입은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다 이게 재밌는 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50%가 어찌됐건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안타까운 게 50% 중에 또 25%는 기독교인이래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명은 뭐로 지을까요? 아, 너무 창피해요. 왜? 어찌됐건 여기는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들어라, 기도해봐라,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는데 가면 거기는 바로 써주거든. 근데 제가요. 도랑 무속인이 한번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점치는 것도 장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치는 것도 장사래요. 왜냐하면 딱 오면은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하면은 어항 속의 물고기래. 자기한테 오는 고객은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건 이미 내 밥이라는 거야. 내 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을 믿을 준비를 하고 온대. 거기 정도 올 정도면 이미 점을 믿을 준비를 하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통 살이 끼었어요. 삼재가 끼었네 이러면은 대부분 99.9%는 딱 가신대요. 그리고 또 온대. 반드시 또 온대.
딱 오면 돼요. 그러면은 딱 봐서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한 30에서 50만 원짜리 부적 쓰게 딱 해주고 보니까 돈이 딱 있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굿을 하라고 딱 권유를 하는 거예요. 굿. 그럼 이제 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을 불러다가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거든 굿은. 그럼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또 터져.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요거 달래서 잡신 쫓아내면은 이제 큰 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정말 이분은 그도 양심 선언을 하신 거죠. 이 무속인은 그도 양심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점수 우상 문화 이 점 쳐서 우리에게 인생을 제시해 주는 그 무속인조차도 자기 인생에 사실은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린 곳을 안 받으면 내 후대가 내 가족이 계속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나 하나 희생양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분들 없다니까요. 뭐 간혹 자기는 뭐 애국심이고 뭐 자부심을 느낀다는 분도 있지만 귀신의 세계는요. 저희가 무속 전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5대째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진짜 정말 다양한 무속인들이 있는데 지금 다 기독교인 되셨죠? 귀신의 세계는요. 일단 귀신이는요. 축복하지 않아요. 써먹다가 이제 무당 영빨 떨어지고 나이 들잖아요. 그럼 비참하게 정말 질병 주면서 영빨 하나도 안 먹혀요. 그때는 귀신이 비참하게 버려버려요. 귀신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자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제 사주팔자 운명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한 사람한테 가서 내 인생을 우리는 맡긴다니까요. 그 내가 소스를 다 줘. 특히 철학관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로 해요. 여러분 강신문은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분들은 신기가 대단해요. 그런 분들은 맞춰요. 맞춰요.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점괘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통하지 않아요. 점괘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는 팔자 자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요. 여기 올 사람 아닌데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자식 작은 7번 마귀자식 우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자식이에요. 마귀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자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마귀 소속이에요. 우상은행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 원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근데 그게 세팅이 돼 있어. 그는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도 없는 그냥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식이 우상이고 누군가는 물질이 우상일 수 있겠죠. 정신문제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우울, 공황장애, 정신문제 뭐 너무 많아요. 이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뒷장의 이 스토리를 보셔도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여기 새가족반에 오셨던 분이라니까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어. 근데 20대 초반부터 30년 넘게 50대 초반까지 30년을 귀신에게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귀신이 보이고 귀신한테 시달리 이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러면 못할 것 같아요. 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데 자꾸 보이고 들리고 어찌됐건 이분이 나중에는 정말 영적 싸움이 뭔지 사단이 뭔지 예수님의 권세가 뭔지 알고 나서 완전히 치유받으셔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간증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당만 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 때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우한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오고 내세 문제라는 건요.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 제일 마음 아픈 거죠.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내 자녀가 내 눈을 닮고 내 발가락을 닮듯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는 영적인 저주 재앙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안만의 독특한 칼라가 있어요. 우리 집은 이상하게 다들 암 환자들이 많아. 우리 집은 꼭 고혈압 환자가 많아. 이런 질병도 닮지만 영적 상태를 닮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살하는 가정에 자살자들이 나오고 이혼하는 가정에 또 이혼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폭력 가정에 또 폭력이 나오고 강박관념 고집센 부모 밑에 또 그런 자녀들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정말 증인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후대
후대에게 흐르는 그 저주장을 막아주는 거는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유일한 해결책, 지금까지는 좀 슬픈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는 시간,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많은 문제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죠?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잡초도 위에 거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길었네, 잘랐어. 그러나 그 뿌리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라요. 여러분 문제, 오늘 건강 문제 때문에 영어께 왔는데 질병이 나섰어. 근데 질병이라는 것은 또 생길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없다가 생겨서 기뻤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돈이 또 없어졌어. 그럼 영어께 또 떠나실 거예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문제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 이게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잡초의 뿌리를 먼저 잘라내야 되듯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갖고 온 진짜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이 죄라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건 물질과 건강,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탄마귀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데 갑부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유명 연예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되겠죠. 만나게 해주는 직분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이에요. 죄라는 문제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사탄마귀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가짜 왕 노릇에 세상 다 장악했어요. 예수님이 참 왕, 진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마귀 이겼어요. 자, 오늘 예수님 영접할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서 나가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이미 다 열려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요. 저 아직 준비 안 되는데 뭔 준비를 하셔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주팔자 끝. 진짜 사주팔자 끝이에요. 목사님 나 못 믿겠어요. 그럼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가짜로 영접했거나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뭐 체면상 따라해줬으면 사주팔자 바로 나와요. 근데 정말 예수 영접하고 가신 분은요 진짜 사주팔자 안 나와요. 그리고 무당이 머리 아프니까 빨리 나가라고 화내요. 여기 올 사람 아닌데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주팔자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땡땡땡땡 또 이런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죽겠네지 마시고 이 말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꺾어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해서요.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네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뒷장에 우측에 보시면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